그 오빠가 유독 전환근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끼리 어떤 필살기 쓴다, 필살기 쓴다 막 이러거든요. 이게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은근히. 그리고 그 배운 플러팅 멘트 있어요. 내 신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돌려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어때 나의 스위트 모습. 뭐야 뭐라고 뭐라고? 아니 장난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전환근도 보여줬어. 아니 어때 어때 이거 니까? 이거 니까? 어때 어때 나의 전환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터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세요. 여기는 살롱드림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들은요 아유 의자가 3개인 것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1대3입니다. 예. 세 분 외모가 모두 두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뭔가 부드러운 토크가 예상되는데요. 어서 오세요. 정혜인, 정소민, 김지은 씨. 자 시작합니다. 네. 자 렛츠고. 3, 2, 1. 어머. 이리로 가요? 거기 아니에요. 아, 이리로 아, 일로 가요. 아, 네. 아하하. 왜? 아니,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유를 좀 부려볼게요. 여유 없는 자의 여유 있는 척. 소민이가 오늘 장도연 선배님 팬이라고 해서 긴장을 유독하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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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환영합니다. 자, 아, 혹시 저기 눈이 좋으시면 원하시는 아, 음료가 가서. 있다면? 저는 옥수수 수염차 먹겠습니다. 네. 언니 뭐 먹을까요? 감사합니다. 사과 주스 먹고 싶어요. 나 갑자기 땀이 나. 전 누룽지 먹을게요. 누룽지? 네. 소속적이 나. 우와. 야, 우와. 저희가 그 선배님이 아, 네 바뀌어서 아. 마음에 드세요? 네, 이거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요? 오늘 어?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건가요? 갖고 가고 싶으세요? 거짓말. 저는 괜찮아요. 왜 물어보세요? 되게 친해. 뭐 어떻게 뭐 하면 돼요? 뭐 하고 싶으세요? 아니 너무 다들 긴장한 것 같아서. 아 근데 세 분 되게 친해 보이는데 아까 들어오면서도 막 네. 분위기가 세 분끼리 카메라 없을 때는 보통 어떤 텐션이세요? 여기가 좀 더 높고 맞아요. 언니가 좀 더 네. 오빠는 근데 비슷해. 저는 비슷해요. 아니야. 비슷해요? 어? 오빠 말 많아. 말은 많은데 이 텐션 이런 텐션. 아, 그 텐션 이 상태로 말만 많아지지. 네네네 맞아요. 지은 씨는 좀 비슷하실 것 같고 왠지. 저는 오히려 말이 좀 적어지기도 해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그냥 일이라 좀 내가 공업해야겠다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이제 제 파트 상대 배우인 지온 오빠까지 다 아이여가지고 오히려 아이 사이에 혼자 이니까 아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근데... 지은 씨도 분위기를 많이 타시는 편이신가 보다. 그런가 봐요. 근데 요즘 현장에서는 그래도 좀 근데 현장 오면은 제일 하이예요? 너무 그럼? 재밌어요 현장이. 그래요? 뭐 얼마나 재밌길래 너무 재밌어서 계속 인사하고 장난치고 다니고 그래요. 한번 오실래요? 현장은 오라고요? 아니 오늘 좀 죄송한데 저도 낯가림이 심한데 너 뚝딱거린다. 저 가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연기 한번 잘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주실 건가? 어제 술도 쓰셨어요? 언니 얼굴 빨개졌어. 아 진짜 너무 좋아해. 진짜 팬이라고 어제부터 그래서 계속 저한테 떨린다고. 얼굴 빨개진 거 처음 봐요. 진짜 이상하다. 뚝딱거리네. 어떡해. 번호 드려요? 고개 끄덕였어요. 아 감사하네. 아 진짜 좋아하는데 처음 근데 되게 또 처음 반갑습니다. 네. 과연 그 프로그램 말미에는 네, 많이 편해졌으면 좋겠지만 네. 그럼 세 분이 있을 때 그런 뭐 사담 나눌 때 주제는 뭐예요? 저희 하세요? 약간 MBTI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MBTI 오빠가 자꾸 저는 F거든요.
자꾸 T라고 우겨가지고 제 MBTI를 막 자기가 정해요. 아니 그 자기가 정해요? 네. 그래서 정해인이에요? 창피하지. 아, 좀 이따가 좀 실력 보여드릴게요. 네네. 실력. 잘하고 싶은데. 그럼 세 분은 뭐 어떤 때 가장 친해졌어요? 뭐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말 놓는 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몇 시간 동안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친구. 네네네. 그래서 아, 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주변에서의 도움도 좀 있었고 하나 둘 셋 말 놓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놓으셨어요? 네. 거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이 차이가 또래? 막내. 한 살 차이고 한 살? 지훈이 또 한 살? 막내니까 네. 근데 오히려 말 놓고 솔직히 당분간은 더 불편했어요. 네, 그 말 입에 안 붙으니까 솔직히 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말을 놓을 바에 안 하는 게 나. 이어지지를 못하고 계속 끊기고 이제 조금씩 또 다 같이 모이고 만나서 네.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서서히 편해져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 작품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도 오늘 반말 모드로 우와.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저희끼리는 그게 더 편하긴 해요. 반말로 하는 게? 네. 어? 그러면은 반말로 해볼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작! 사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뭐? 그래서 우리가 네 명에서 만났는데 왜 저러는데? 되게 잘한다. 네 명이 갑자기 잊혀졌네요. 네 명에서 만났는데 나한테도 갑자기 이제 말 놓기 시작해야 된다고 아. 어? 어 말을 잘 못 넣는데 어, 알겠습니다. 근데 사석에서 만난 것도 너무 웃긴 게 서로 번호를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 소민 언니가 DM이 왔어. 뭐라고? 뭐라고? 안녕하세요 지은 씨 성유 역할에 소민이에요. DM 그렇게 처음 보내신 거 뭐 나는 DM을 확인 안 했다가 다음 날에서야 어머 어 네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교환하고 만나게 됐고 말 놓으라고 했고 리딩을 했어. 약간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이제 친해져야 되고 이제 친구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리딩을. 근데 덕분에 근데 진짜 빨리 친해져. 맞아. 그랬어. 끝이야. 근데 이게 폐해가 있네요. 내가 말이 없어도 뭔가. 그리고 나도 진짜 반말 못하는구나. 잘. 그래 해야지 나도. 그러면 여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반말하기로 해. 알았지? 예쁘게 잡아줘. 표정이 안 좋아. 제일 나이가 많으시구나. 뭔지 알지? 어렵네. 근데 이제 말을 놓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좀 편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좀 나도 모르게 뭐 선을 넘는다거나? 그런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 아, 난 없어. 없어. 그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기준을 매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 내가가 아니라? 그치? 너는 현장에서 종종 넘던데? 어떤 점이었지? 혜은이가 말해볼까? 저는 좀 넘어요. 어제 마치 정소민과 배성유가 바뀐 것 같은 그 촬영장에서 카메라가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도 그러니까 이제 과격한 스킨십이라든지 그랬어? 과격한 스킨십? 아니요. 언니가? 다리가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다리가 올라오는 아니, 과격한 올라와. 스킨십? 또 한 거 오빠가 뭐 액션을 취해서 이렇게 한 거죠. 아 리액션을 아, 먼저, 네, 이렇게 먼저 오빠가 덩치로 저를 어? 위협했어요 이렇게 어? 막 이러면서 크럼프 아니야? 크럼프? 아니 내가 언제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오지마!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둘 다 얼굴 빨개져. 이거 스트레스 아, 기억 안 나? 아니 그 거기 대기실 거실 대기실에서 너가 말로 나한테 공격이 들어와서 내가 다가갔는데 너가 발차기를 하려고 했잖아. 어쨌든 공격을 했고 아 공격을 했고 리액션을 이제 크게 했다. 그때 선을 넘었다. 재밌겠다 촬영 현장은. 아니 듣자하니 혜인이는 칭찬을 아주 못 견뎌야 하는 스타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 아니 아까도 내가 혜인 오빠 아, 대기실에 맞아. 이렇게 막 풀 메이크업에 이렇게 착장하고 본 거 처음에서 와 오빠 오늘 진짜 잘생겼다 했더니 너 왜 그래? 뭐. 나 어제도 풀 메이크업이었어. 아 근데 스며잖아. 오늘도 풀 메이크업. 아니
생겼어. 울겠네, 울겠어. 아, 억울해서 그래. 아니, 이게 너무 멋있는 거 오늘 머리 때문인지. 머리? 어, 그랬더니 오빠, 왜 그래? 잠 못 자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더라고. 아, 아니, 아니.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아, 약간 칭찬을 잘 못 받아.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왜? 안 잡히지 못해요. 막 손을. 아니, 막 그냥 그렇지. 기분이 좋은데, 부끄러운 엄마, 약간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런 거 같아. 근데 오늘 진짜 제작진분들이 너무 멋있으시다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다. 너무 잘생기셨다. 기분 좋네요. 입을 모았어요. 네. 어,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네. 아, 고마워. 아, 아, 여기에도 이제 반말을 하는 거야? 어, 그거 다 해. 아. 나 이따 나가서도 할 거야. 담배 안 꺼! 아, 몰라. 나 중간이 없을까. 얼굴 빨개지고 막. 몇 번 빨개질 거야, 오늘. 아,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그만해요. 존댓말 할게요. 네, 존댓말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 작품이 엄치나라는 작품인데. 와, 벌 너무 잘하신다. 자연스러웠어요. 또, 뭐 이런 홍보 담당이 있으신가요, 세 분 중에? 여기 홍보에. 혜기요. 나도 혜인 오빠인 줄 알았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오빠가 해, 오빠잖아. 그냥. 로맨틱, 코미디, 힐링, 가족, 동네 한 바퀴, 네? 우당탕탕, 재미있는 드라마. 아, 제가 오빠의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징을 하나 찾았어요. 뭐죠? 뭐지? 뭘까? 뭐예요? 좀 당황하거나 무섭거나 이러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 말을 좀 잃어요. 아, 그냥 단어만, 생떠오르는 단어만 이렇게 나열하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기실에서 오빠가 헤어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는데 저쪽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에가 캄캄했거든요. 근데 그 자도 이렇게 쓱 열린 거예요. 오빠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안에 사람 있는 줄 모르고. 근데 그걸 이제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못하고 문이 열렸어. 갑자기 엔드류 나왔어. 어, 이거 저희 같다. 그 갓 한국 도착한 미국인이 갑자기 문 열렸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 놀랐어. 아니, 그때 내 앵글에서 내 시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문만 열렸어. 너무 무서웠어. 언니인지 아시겠죠? 문 열렸어. 나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방금도 그래서 자꾸 나열로. 그렇죠. 있는 뭐 있는 대로 다 드러내야 단어라도 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나열. 네. 더 한번 홍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뭔가 사랑과 우정 사이 그 어디인가 쯤에 예. 아, 달콤달콤. 예고편이 훨씬 재밌네. 아이, 뭘 이렇게 못하세요. 아니, 이것도 좋대.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아, 진짜 웃음이 나와요. 아, 그래요? 도와줘, 빨리. 그래, 완전 도와줘. 저희 셋이 이제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예요. 동네 친구고. 네. 나는 그 애를 너무 오래 알아서 정말인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냥 꽉찬 육각형 인간이라고 해요. 배송님? 니네 우리 괴롭히면 다 죽어! 서로 못 볼 걸 다 본 사이의 친구인데 저를 만나면 갑자기 유치해지고 그냥 내 옆에 있어만 줘. 아, 야, 저리가 무섭게 왜 그래 진짜. 야, 최순, 나 너 좀 멋있어. 너 나한테 40분쯤 알아. 진짜 죽는다. 정윤 씨는 로코가 지금 처음이죠. 왜냐면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은 멜로에 가깝고 코미디는 사실 제가 많이 없어서 이번에 또 경험이 아, 가르침을 받고 있나요? 아, 무슨, 네. 아, 전혀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예? 아, 코미디. 왜요? 30일에서 너무 네. 재밌으시던데. 아니요. 너무 잘해요. 실제로도 현장에서 리드를 잘 해줘요. 이런, 아유, 뭐. 여기도 칭찬을 잘 못 받으시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더 좀 잘 살 것 같아. 아유, 몸을 잘 써요, 몸을. 몸을? 그러니까 이게 무용을 해서 그런지 되게 유연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다음에 그 상황과 환경에 잘 녹아들었다는 무대를 쓰더라고요, 거기를. 와. 그래서 저도 뭐 도움을 많이 받죠. 괜찮아?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왜 칭찬해서? 아니, 사실 도움은 제가 더 많이 받고. 왜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디테일하게 서로
좋은 얘기니까. 되게 현장에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이든 아이고 내가 뭐 해주시고 어떻게 뭐 자자 뭐 힘내보자 뭐 이런 거야? 막 오늘 우리가 최고의 드라마 만듭시다! 그런 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은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 유혁준 촬영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다 함께 K-드라마의 위상을 높여봅시다! 오늘도 감합시다! 우리 들어갈 때 박수 쳐주시고 현장 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갑자기 우! 막 이래. 너무 긴장! 막 이러죠. 아, 감사합니다. 그런 분 있으면 좋아. 너무 좋아.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하니까 제가 그 지금 두 번째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피디님이 있는데 그 피디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제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대스타 장도연 씨께서 오셨습니다! 막 이러세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누굴 와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도 되게 애쓰시는 게 조용하고 얌전하신데 그냥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공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눈이 이렇게 돼 있어. 정말 최고십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MC십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 놓고 그분이 이제 촬영 들어갈 때는 다 나가시니까 그분 그분 뒷모습이 이러고 갔어요. 이런 게 너무 알 것 같아. 너무 멋있어. 다시 눈 마주치면은 기가 막힙니다. 맨날 이러세요. 근데 그런 분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사실. 말로는 아우 그만하세요 이러는데도. 맞아, 맞아. 그치. 그리고 이제 오빠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막 분위기를 풀어줘. 부드럽게 풀어주는 건 뭐야? 이렇게 다들, 승부를 이렇게 해주는 게. 오늘도 화이팅 보자고. 오늘 소민이 좋아. 천천히 세 이렇게. 와 상상도 못했어. 내 컨디션 체크 막 잘 들어주고 세심하게 세심해주고 막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거 다 에너지인데 왜냐면 맞아요. 본인 거 하기에도 맞아요. 사실 네. 힘들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사줘요.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사줘요. 진짜 그래요. 믿음 그리고 뭐 드셨어? 그 근처에 그 나폴레옹 나폴레옹 빵집? 네 빵집 근처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흥성 너무 맛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빠가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이만큼의 빵 봉지를 갖고 뭐야 때 헤이 오빠가 아이고야. 그리고 또 이제 스태프분들 회식을 했었던 자리가 있는데 정말 돈을 쌌어요. 소고기를 돈을 제가 못 버니까 아직 많이 못 버니까 그냥 그래도 우리 스태프들 기죽지 마 이러면서 이 소정에 이렇게 돈을 줬는데 제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왜 이때 헤이 오빠가 카드를 주셨어요. 진짜 멋있다. 소고기를 쏘셨어요. 네. 아 제가 말한 소고기는 전체 회식. 전체 회식도 샀어요. 드라마 전체면 전체 인원이 많죠. 200명? 맞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 다 오면 돼지로 안 바꿔치고 서로만 계속 거기가 근데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같이 파는 집이거든요. 계산서 소를 돼지라고 했는데 다들 소고기만 드시니까 돼지고기도 맛있지 않나? 아니 그 저는 돼지고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니 돼지가 돼지 파들이 있어요. 네, 그래, 돼지 맛있어. 돼지고기 내가 좋아해요. 돼지 좋아해서 돼지고기. 네. 아니 원래 그 비하인드가 그 집이 그 회식을 종종 하는 곳인데 소고기를 막아놓는데요. 다른 팀에서 회식을 하면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듣고서 아 이거 뭐 눈에 보이는데 메뉴판에도 있고 막아놓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그냥 다 열어놓으셔야 되고 이제 중간 제가 체크는 했죠. 아니, 체크해야지. 네. 그럼. 아니 정말 잘 먹는. 다 올라가더라고요. 저기 술이 들어가면서. 얼마 계산하셨는지. 대강 그냥 백 단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 오빠랑 같이 촬영하면 너무 좋아요. 같이 촬영하면 갑자기 또 이건 또 뭐야? 이러면은 혜인이 오빠 내가 이제 커피 샀어요. 왜 이래 좀 진짜 많이 진짜 먹을 거 진짜 맛있어. 어느 현장이든 그렇게 좀 많이 베푸시는 스타일이세요? 아, 예. 근데 이번 현장이 유독 분위기가 현장이 되게 좋아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촬영 감독님이랑 감독님의 콤비. 그 환상의 콤비예요. 진짜 만담꾼 같 만담꾼들 같아. 현장 너무 재밌겠다. 티키타카가. 그러면 현장은 아무래도 장르가 로코니까 더 다른 장르보다는 좀 화기애애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그쵸, 네 맞. 너무 많이 웃고 있어요, 진짜. 밖에서 만나면 뭐 해요? 저희 그래서 치킨 먹고 치킨 먹고 술도 좀 드세요? 언니랑 저는 못 먹어요. 지금 두 사람은 아예 지훈이가
위스키를 좋아하고 잘 그래서 즐길 줄 아는 친구여서 급속도로 친해진 계기가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위스키. 공통된 취미가 있다 보니까 둘이 영상통화로 위스키 먹은 적 맞아 네. 맞아 굳이 굳이 좋아 보이네요.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만 얘기하면 몇 시간 동안 이걸 놔두고 그러니까 진짜 맞잖아요. 미친 것도 없이 그렇게 아니 그게 원래 저희가 시간이 되면 또 모이자 했는데 저도 촬영에서 있고 언니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못 만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둘이 이제 영상통화로 나도 근데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 몇 시부터요? 1시인가 나 근데 잠깐 틀어놓고 너도 마시고 있니? 나도 마시고 있다. 맛있게 마셔. 이러고 끊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드라마 얘기도 하고 대본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영통하면서 이렇게 짠 이런 것도 했어요. 했어요? 했대! 자 저희가 작품 안에서 친구들끼리의 뭔가 이런 꽁냥거림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세계의 이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 없다. 있다에 대한 이야기를 와, 저희 이거를 술자리에서 했었죠. 한 몇 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3-4시간 한 것 같은데. 자, 어느 쪽이시죠? 친구 될 수 있다 쪽은 누구세요? 다 있다였고 오빠만 없다였는데 오빠는 없다? 아니 근데 뭐 아, 뭐 말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좀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공격을 갑자기 아니 소리라고 말 바꾸면 안 돼? 좌우로 근데, 그냥 들어오네. 아니 근데 실제로 없어요. 아, 여사친이? 네. 그러니까 지인과 동료는 있지. 근데 개념 차이인 것 같아. 특히나 이제 이성 친구 같은 경우는 다 둘 다 호감이 있어야. 그치, 당연하죠. 가능한 건데 호감을 넘어서 좋아해버리고 더 가버리면 깨져버리니까 그거는 친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작품 안에서는 서로에게 플러팅을 하는 그런 씬은 없어요? 플러팅이요? 어. 플러팅. 플러팅. 왜, 내가 왜? 왜 빵 터졌어? 뭐? 오빠 뭐였지 플러팅? 나 왜? 그거 말해도 돼 그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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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플러팅이 아니라 아, 플러팅이 아닌데 필살기라고 어? 하니까 우리 정해인의 네. 필살기. 어 얘기해줘요 제발. 승용도 아니고 그 오빠가 유독 전환근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 저희가 그게 촬영할 때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팔만 나오면 장르가 갑자기 바뀌어요. 오. 그래서 저희끼리 어떤 필살기 쓴다 필살기 쓴다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아, 플러팅이지. 어.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구경이나 합시다. 부자연스러웠나요? 자연스러웠나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 예쁜다 예쁜다 이게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은근히 막 대본에 써주셔가지고 에이, 전환근 인서트 갈게요. 와 와 근데 확실히 아니 왜 그래 너 아니 표정이 나? 그의 생명체를 발견한 듯한 표정 아니 오빠도 어색하니 계속 감사해요 잘 봤습니다 이따가 전환근 인서트 좀 딸게요 인서트 제가 딸게요 아, 좋네. 본인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 그리고 되니까. 그 배운 플러팅 멘트 있어요. 오빠, 이제 뭘 배웠지? 그 제가 나가려고 하려는 신발 찾고 있었어요. 제 신발을. 오빠 갑자기 이거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하더니 제 신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돌려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어때 나의 스윗한 모습. 장난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환근도 보여줬어. 아니 어때 어때? 이거 니까? 이거 니까? 그러네. 아 근데 아 미치겠다. 오빠가 처음 쓴 멘트는 아니고 따라하는 거야. 매니저님이 자꾸 그 말투를 쓰시는데 어. 배워가지고 귀여우시네. 아니 저희가 헷갈리는 플러팅을 예시를 몇 개를 가져왔어요. 세 분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 애인에게 대차게 까였다면서 연락한 이성 친구. 헤어졌다고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 이것은 플러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솔로다라는 걸 너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지. 위로가 아니라요? 아, 그래, 나도 위로인 줄 알고. 저는 일단은 나는 거기까지면 그냥 플러팅이라고 생각한.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뭐 다른 행동을 한다면 다른 신발 뒤에 달 어때 어때? 나 스윗하지. 나 스윗하지. 어때 어때? 나 전화 어때 어때? 나 솔로 됐는데 이런 스윗한 모습. 너덜너덜해지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면. 맞아. 그 자체로는 뭐. 자체로는 그럼, 그럼. 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이게 같이 술을 먹는 술 마신 자리였어. 근데 내 술잔에만 자꾸 사이다를 따라주는 친구. 왜 사이다를 따르지?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사이다 아 못 먹으니까 다들 막 으쌰라 으쌰 먹자 먹자 이러는데 너무 티나게 이렇게 아 못 먹어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쓱 이렇게 몰래 몰래 따라주고 근데 그 상황이 술을 다 마시는데 저만 못 마시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못 마시는 사람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만 챙김을 받은 거냐 다른 사람도 있는 거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술이 못 마시는 사람이 나 하나면 그렇게 해주는 게 전혀 없고 그니까 근데 술 못 마신 사람이 여러 명인데 나만 해줬으면 자리가 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먼데 와가지고 따지고 가서 다시 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사이다 어때 어때? 막 전한 건 어때? 어때 어때? 어? 이걸로 여기 어때 광고 찍어줘 어때 어때? 여기 어때? 아, 광대가 아파. 어때, 어때? 아, 진짜. 아, 아 그리고 또 다를 수 있겠네. 그러네. 디테일이 있네. 디테일이 있어야 되네. 아, 그 좋아하는 좀... 거지, 그러면, 그거는. 근데 맞아. 관심이 네, 없으면 안 하지. 아니야, 친절하면 그럴 수 있어. 어떤 친절까지 받아보셨어요? 진짜. 너 진짜 궁금한 사람 같아. 인생에 아니, 그런 되게 친절하고 배려 넘친 사람들 많지 않아요? 되게? 대놓고 챙겨주면은? 그냥 친절한 것 같은데 몰래 챙겨주는 건 너만 알아야 하잖아. 너무 은밀하다. 그 몰래인 줄 아닌 줄 어떻게 알아? 아빠가 온 줄 알았어. 몰래인 줄 아닌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쓱 막 해주는 아, 그러니까 너무 은유해. 아, 좀 편해졌다, 좀 편해졌다. 아니, 대놓고 그냥 야, 너 술 못 먹으니까 먹어 하던가. 근데 그러면 다른 선배가 먹일 수도 있잖아. 야, 뭐해 너네, 이거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먹는 척하고 이거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몰래가 되나? 여기 잔이 여기 놓여 있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따른 다음에 소름돋아. 이렇게 몰래? 자, 여러분 어떤 걸로 하겠습니다. 아,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아, 막 자꾸 여러 가지 가정이 돼. 그럼 드라마 안에서도 이렇게 플러팅하는 기술이라던가 그런 게 나오나요? 많아요. 꽤 많아요. 로코여가지고. 많죠. 뭐 있어요? 뭐 하나만 얘기해 주면 돼요. 웃기게 많아요. 근데 너가 나한테 하는 플러팅은 안아준다거나. 오. 그러니까. 언제? 언제 안아줬는데? 제가요? 저는 현상이 없어서 오빠 나랑 너가 오빠가 나를 안았어 오빠가 안 온 거 아니야? 남산에서도 아 맞네! 맞네! 플러팅이었어 혹시? 그때 전혀 플러팅이 아니었고 근데 그때... 안았다는 건 사실 약간 스킨십이잖아 스킨십이지, 아 근데 스킨십. 너무 좋고 고마운 상황이었어 야! 이렇게 한 아,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어? 어라? 이런 거예요? 네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 보통 뭐 하이파이브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허그를 한다, 호응을 한다는 거는 대본에 써 있었어. 그럼 소희 씨는 허그하는 거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사로도 하니까. 네? 좀 그것도 아니에요? 네, 좀 못 하겠는데. 뽀뽀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서양 사람처럼. 이거 서양 씨 여기 뻔히 한국이네. 엄마. 여기 있잖아. 근데 그런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은 그 명동역에 프리허그 하듯이 인사처럼 만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면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할 수 있어. 의도 없어요. 네,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그래서 이런 적 있어. 그분은 이러고 왔는데 나는 이제 이러고 간 거야. 그래서 어머. 바뀌는 거야 이게. 그분은 아 이러고 오는데 내가 이게 아. 근데 방향도 같아. 그래서 우리 같은 방향으로 알 수 없잖아. 그럼 정현 씨는 이렇게 허그가 자연스러운. 뭐 이성이 인사하는 건 또 괜찮아요? 네네 의도가 없다면 의도가 중요하네 아 근데 이게 누구냐에 따라 또 솔직히 편하고 안 그렇죠, 조금 그렇죠. 불편하거나 어색하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야 저희 아빠 하시는 역할 하시는 한철 선배님이 선배님. 그게 인사세요 맞아 맞다. 너무 좋아요 그게 맞아, 되게 맞아. 가깝게 느껴지고 끝나면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상황이건 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다 떠나서 이걸 하면은 어? 뭐지 이런 그런 거. 그러니까 나만의 되게 작은 거 있어요. 뭐요? 자 지은 씨 발표해 보세요. 궁금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여기 또 있어요. 나 지금 박미경 씨 이유로 이거. 너에게만 이거 이제. 저는 약간 음식집 갔을 때 뭔가 묻었거나 내가 이제 휴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휴지를 챙겨줄 때.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있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약간 플러팅처럼 느껴져요 휴지, 딱 휴지예요 딴 거 말고 휴지 그럼 오, 이 사람 근데 와가지고 물을 탁 이렇게 받아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받쳐주는 나의 모습. 아이쿠. 나도 나도 있는 것 같아. 뭐야 궁금해. 너무 재밌어요. 뭐야. 아 그러니까 제가 무심코 그냥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그냥 툭 얘기하는 거. 아 느끼하지 않게 그냥 툭 흘리는 거. 기억력이 좋아야겠네. 근데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어떤. 근데 이런 거면 그 사람 그냥 기억력이 좋아. 그때 뭐 드셨잖아요. 누룽지 유통기한 몇 월 며칠 가지고 어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제조년이 며칠이고 중간에 뭐 잘라가지고 한번 따랐잖아. 그러면은 저게 뭐야? 무서울 것 같아요. 그게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사람이 해줘야 좋지. 호감 없는 사람이 하면 최대한 저 사람 보고서 실수하지 말아요. 휴지 여기서 이렇게 막 마술처럼 여기 말아요. 휴지 챙겨줄 것 같으면 바로 플러팅이라는 게 결국 내 위주인 거네. 맞아.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맞네. 어? 새로운 정인데? 깨달음을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주체는 나였다. 주체는 나였네. 다시 다녀오세요. 같이 할래 그래. 잠깐만 휴지 필요해요 휴지?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다녀오셔도 돼요. 심심해 하실까봐. 어? 난 이게 플러팅이 같은데? 그럼 갔다 올게요. 아니야. 어? 뭐? 아, 저 전환근 인서트 중. 아, 네네. 진짜? 어때, 어때, 나의 전환근? 아니. 네, 뭐 그렇습니다. 파르르 떨려요 지금. 이제 전환근 얘기가 대본에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감독님이 이제 자꾸 놀려요 저. 개인 배우 또 전환근 나왔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작가님한테 전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작가님이 그거를 대본에 녹이셨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전환근을 막 뽐내면서 자랑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어떻게 뽐내면서? 아 그 또 덥다 이러면서 막. 아 아니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팔 걸치고 막 괜히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아니 본인이 너무 재밌으세요. 제가 재밌다고요? 응. 난 여기가 재밌는데. 아니 근데 소민이가 정말 팬이더라고.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 떨린다고. 선배님의 어떤 개그 스타일 너무 좋아한다고. 아이고야. 이렇게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귀하하는 그런 개그가 아니라. 오늘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고. 아니 저도 불편했고. 아니 뭔가 이렇게 다 불편했던 거.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아, 전환근 인서트 따고 있어요. 와우. 땄어? 왜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더니 또 낯을 가리지? 초기화 됐어, 초기화. 다시. 왜 그래? 처음이네. 초기화 됐어. 그럼. 나도 계속 이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작품 얘기를 더 혹시 하시고 싶다면, 아쉬우시면. 저는 아 그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로코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족 얘기도 있고 친구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어서 가족 코드가 가족 코드가 꽤 있어요. 이게 너무 너무 좋아. 전 대본 보고 정말 정말 좋았던 게 작가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뜻하다.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친 청춘들에게도 위로와 힐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 이런. 첫 방송이 언제죠? 고지 하듯이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둘이 했잖아 그거. TVN 토이 드라마 8월 10일 첫 방송. 자, 그 고지 멘트처럼 해주세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오케이. 할게. TVN 토이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 8월 17일 9시 20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TVN.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살롱드림 나오셨는데 저 함께한 시간이 어땠는지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예상은 하고 왔는데 그 예상보다 더 빨리 확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좀 놀다 가는 느낌? 진짜요? 네, 진짜로. 어때 어때? 여기 어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 너무 좋아. 아 너무 감사해요.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좀 지친 생활도 많이 했었었는데 저희끼리 플러스 이제 전 선배님 껴가지고
같이 논 느낌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잘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그 사심 채우고 가는 느낌. 얼굴이 몇 번 빨개졌는지. 아. 제일 좋아해요. 어? 그 제일? 어? 제일잖아. 아무나 붙이면 안 돼요. 맞아요. 어? 방송인 분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진짜요? 어, 왜? 난 왜 좋아해? 아니, 너무 감사해서. 네, 그래가지고 처음 된 걸로 저는 약간 소원성취 느낌. 이 말씀으로 악의 기운이 와도 이걸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악의 기운. 아무튼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방문 인증이면 살롱 네 컵만 지금 네. 끝납니다. 아, 네. 아 여기서가 아니라 가서 아. 예예. 예, 예. 이거 뭐야? 이거 예, 저 안에 네 들어가기만 찍으 여기 냉장고? 아니 아니요. 냉장고 어떻게 들어가? 냉장고 자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영화처럼 한 걸음을 촥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우와 여신이다! 원래 낯가림이 심하시다고 들었는데 네 땀이 나요. 왜요? 긴장했나 봐요. 웃기고 싶은데 발칙한 그녀들 반란 이런 거 좀 그래도 이런 유행 같은 거나 트렌드에 좀 민감하신 편이죠? 그때 아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가끔 찍는데 네. 찍는 친구가 언니 카메라 보고 얘기 안 하셨대. 우리는 어? 개껍질 입었네 이랬는데 크롭이라고. 오랜만에 멋 좀 부리고 왔어요. 멋 좀 부렸다라는 말도 너무 오랜만인데요. 멋을 좀 부렸다라는 포즈 같은 것도 얘는 쉽지 않다고요. 하고 싶은 게 또 너무 많아서 취미반 해서 발레, 노래 우와! 극장용 댄스. 우와! 극장용 댄스가 뭐야? 이렇게 해서 땅. 너 이런 거 좋아해? 그 시원 씨가 가셨던 여행 프로그램에서 시원 씨보다 비교적 좀 사진을 더 공들여서 시원이가 너무 못 찍어서 비교가 더 맞는 거고 비율을 이상하게 찍어놔가지고 시원아 잘 좀 찍어주지 그랬냐. 제가 좀 사진 좀 찍어봐 드릴까요? 저는 정혜인 씨 스타일인지 임시완 씨 스타일인지 한번. 그래요. 좋아요. 네. 들어와, 들어와. 비율이 좋은 게 좋잖아요, 맞죠? 네. 그거 맞아요. 어? 어? 테이블 나오지 않아요? 극단적인 느낌? 비율이 진짜 좋아 보여요. 13등신처럼 나왔어요.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네. 뭐야? 13등신처럼 나왔어. 그러면 혜인 오빠도 한 번만 찍어줘 우리. 내가 그러면 선배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한번 찍어드릴까요? 어, 네. 하나, 둘, 셋. 됐다. 안정적이네, 그래도. 근데 제가 지금 한번 봐볼까요? 이거 봐도 칭찬해줘. 이거 보정한 거 아니에요? 칭찬해줘. 그래도 비율은 좋게 나왔으니까. 네. 아무튼 사진 찍기 시간은 끝났어요. 상도연의 살롱 드림.